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진영 언니가 석 달이라고 700만 원 벌었다며 6개월만 뛰어서 돈 벌고 그만두는 거야. 진짜 250억이죠? 아우, 너희만 잘하면 4,500도 가능하지. 티켓이 있지. 1시간에 3만 원, 2시간이면 6만 원. 야, 오빠! 네? 다음부터 싸게 사줘. 커피 많이 마시면 잠 안 온단 말이야. 너 티켓 끊어줄게. 나 비싸. 뭐 두 배로지는 모르겠지만. 오빠, 나는 원래대로 3만 원만 줘. 아, 알면서. 잘 나가고 있는데 왜 네가 꼬셔? 난 그냥 나갈 거야. 닥치는 대로 돈 많이 벌어서 미친년처럼 쓸 거라고. 좋다 그래. 기왕에 돈 벌려고 들어온 거 죽도록 벌자 이거야.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거긴 다 비싼 거야. 저기 뒤쪽에 잠바들 많어. 제일 비싼 게 얼만데? 얼마면 되는데? 어때? 너 연희 어디 있는 줄 알지? 그 년이 날랐어. 날랐다고요? 연희가요? 너한테는 어디로 튀었는지 말했을 거 아니야. 정말 아무 말도 없었다니까요. 거짓말 할래? 정말이라니까요. 아, 나쁜 년. 이 바닥이 어떤 바닥이라고 내 돈을 띄어먹어? 연희가 비쳤어요? 이것들이 쌍으로 우리 말라바를 부나? 연희 350, 너 400이다. 어쩔래? 제가 400이요? 하루 걸러 아침마다 지각했지? 핸드폰 안 받으면 2만 원씩 내는 벌금, 그것도 네가 제일 많아. 스타킹도 네가 제일 많이 가져갔고. 티켓 끊어서 절반씩 줬잖아요. 그걸로 깐 거 아니었어요? 그거는 네 빚 400에 대한 이자고 원금은 안 갚았잖아. 도대체 어딜 갔었어? 응? 집구석에도 안 들어오고 학교에도 안 가고. 퇴학이란다 퇴학. 상관없어. 네가 이런 걸 보면 죽은 네 애매에 비도 죽어서 눈을 못 감는다다 이거사. 내 걱정하는 부모가 나만 남기고 교통사고로 죽었겠어? 인생 그렇게 막 사는 거 아니야 이거사. 명선아, 명선아. 엄마, 엄마. 너, 아니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가시나? 한 장 더 줘. 쟤 내년 되면 스물 넘잖아. 단물은 마담이 다 빨아먹고 나한테 떨거지 넘기는 거 아니야. 400에다 600 더 얹어주면 많이 해주는 거야. 너 이거 갚으려면 부지런히 벌어야겠다. 너 이 멀쩡한 몸으로 다 돈 벌러 나가는 거 아주 다행으로 생각해 놓. 알았어? 얼굴이 그게 뭐냐? 표정 관리들 못해? 오빠. 야야 나 바빠. 아저씨. 바빠. 아, 왜? 잡았어? 내가 역전을 기다렸다가 팍 잡았지 뭐. 야, 너 강 크다. 아딴 애들 어떻게 되는지 보고서도 도망갈 생각이 나디? 다시 한번 해봐. 얼굴 걸리냐 확. 한 번만 해주세요. 지금 안 돼? 손 좀 봐줘, 아줌마. 야, 명설아! 야! 아저씨, 제발요! 제발요! 명선 씨, 저요 저 작업 2팀 박정배요. 왜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 명선 씨께 드릴 게 있어서요. 우유예요. 아무것도 안 먹길래 우유라도 먹으라고 뜨뜻해지라고 여기다 넣어왔는데. 넘버 1이야.
3년째 봤지만 지각 한 번 안 하고 허튼데 돈 쓰는 거 한 번 못 봤어. 허리 다친 지 엄마 10년째 간호하고 학비 벌어서 다녔대. 엄청 착해. 나는 남자한테 관심도 없고 연애질도 싫어요. 저는 그냥 싫다니까요. 싫어요. 챙겨주는 것도 싫고 잘해주는 것도 싫어. 속이 뻔히 보여 당신. 나랑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누가 어떻게 하세요? 우유만 먹으라고요. 우유! 우유! 속 버리니까 우유나 총총히 먹어요. 나 착하지도 않고 얌전하지도 않아요. 학교도 중퇴했고 옛날엔 옛날 그런 얘기를 나한테 왜 하는 겁니까? 지금 경찰한테 잡혀왔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거하고 과거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참 희한한 생각을 하고 계시네. 아유 앉아. 와줘서 고맙다. 애미가 돼가지고 결혼식도 못 올려주고. 우리 정으로 살자. 내가 아주 아낌없이 정을 주마. 이런 게 행복인데 이런 게 사는 건데 난 아무것도 모르고 살 뻔했죠. 한 푼 두 푼 모으고 살림 하나씩 늘고 모든 게 새롭고 감사해요. 저도 곧 엄마가 돼요. 할머니,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를 지키는 방법은 오로지 숨어서 꽁꽁 숨어서 그 사람들이 날 완전히 있을 때까지 숨어 사는 거. 아, 이거. 사장님이 가게 그만둔대. 근데 내가 마음에 든다고 가게를 아주 싼값에 내준다는 거야. 나 이제 사장 된 거야. 앞으로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애미한테나 잘해. 안 먹고 안 쓰고 애끼는 이런 사람 없다, 야. 당연히 이 사람한테 선물이 있죠. 결혼식 올리려고요. 그래? 명색이 사장이고 사장 사모님인데 결혼식도 안 올리고 살면 안 되잖아. 아이고, 얘. 이참에 할머니 찾아뵙자. 손주 사이라고 인사드리고 싶어. 결혼식 때 모시고 싶고. 나를 봐서라도 다녀오자, 여보. 응? 이게 몇 년 만이냐. 아이고, 어디 내 강아지. 아이고, 아이고, 예뻐. 아이고. 이 맛에 처가에 갔다 왔나 보다. 오늘따라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는데? 난 정비소 좀 들렸다 갈 테니까 자기 먼저 집에 들어가 있어. 그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못 봤네요. 어머 지갑. 어머 내 지갑 어떻게. 어머. 네? 지갑 찾았어요? 아까 지갑 신고한 사람인데요. 오명선이라고 합니다. 아 예 저 오명선 씨. 잠시 들어오시죠. 경찰을 핫바지로 알아요? 오명순이 당신 기소 중지자잖아. 긴급 체포야. 아니 남의 돈 떼먹고 사기치고 날랐으면서 뻔뻔스럽게 경찰서 출입을 해? 사기라뇨. 이구필이 알지? 이구필이가 고소를 했어. 재판을 해야 되는데 당신 도망가서 안 나타나니까 기소 중지자가 됐고. 제발 좀 보내주세요. 저 그 남자 만나면 안 돼요. 제발. 그 남자 포주라니까요. 저 인신매매 당했어요. 잡혀가면 끝이에요. 아니 사고가 접수된 그 경찰서에 가서 얘기를 해요. 가서 대질 신문 시키지 말라고 부탁을 좀 하든가 그러면은. 이러시면 안 돼요. 아이. 그 남자 포주라니까요. 제발요. 아 이 양반이 참. 두 분 잠깐 기다리세요. 인적사항 정리하고 나서 조사 시작합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저 남자한테 돈을 빌리게 된 경위는요? 호주라니까요. 인신매매 당했다니까요. 집에 좀 보내주세요. 네. 당신 어떻게 된 거야? 어디 갔었어? 무슨 일인데? 할머니
올라오셔서 같이 자고 오느라고. 저기 사장님, 아까부터 사장님 만나 뵙겠다고 손님들 와 계신데요. 그래? 누가? 차용증? 2000년이면 집사람이 20살도 안 됐을 텐데 천만 원씩이나 빌리다뇨. 저희 집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다. 못 믿겠습니다. 형씨나 나나 그년한테 속은 거야. 나 그년 잡으려고 4년이나 빌렸어. 오죽했으면 주소 알아내려고 경찰에까지 고소를 했겠냐고. 이런 여자야 내 업소에서 잘 나가던 애였어. 경찰 덕에 주소는 알아냈지만 돈 받아줄 것도 아니고. 돈은 형씨가 아빠. 돈 갚기 싫으면 명사질 돌아 없애 내놓던가. 이야, 그림 좋다. 명선아, 너 이렇게 보니까 딴 사람 같구나. 어?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무슨 일이야? 이 새끼 아직도 적응을 못했네. 한 번 찍으면 시체 확인할 때까지 간다. 그게 내 영업 철칙이야. 법도 안 무섭고 하나님도 안 무서워. 내가 안 놔주면 내 거야. 삘 하나 뿌려볼까나. 어머니, 어머니. 아이고. 오늘은 집에 뿌렸고 내일은 가게네. 나란 놈 왜 이렇게 못났는지. 나 찾지 마. 만나려고도 하지 마. 나란 놈 당신을 볼 용기가 없는 놈이란 사실을 확인하게 하지 말아줘. 미안해. 여보, 그 돈 내가 다 갚아. 다시는 그 놈들 안 만나도 되게 해줄게. 다 갚으면 당신 쫓기지 않아도 되는 거지? 여보, 당신은 나한테 전부야. 당신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아. 근데 지금 만날 수가 없어. 당신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죽을 때까지 당신을 만날 수가 없어. 꽤 기다렸는데도 남편께서는 오시지 않네요. 부인께서 이혼을 원하신다는 의사는 밝히셨나요? 알고는 있어요. 그인 이혼 안 하겠대요. 그 사람한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건 이혼해주는 거예요. 나하고 살면 평생 업주한테 시달려야 해요. 평생을 쫓기고 과거가 들통날까 떨면서 살아야 해요. 나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업주를 형사고소 오셔서 처벌을 받게 하세요. 여성단체 도움으로 고소라는 걸 하긴 했죠. 눈썹 하나 까딱 안 해요. 재판 받아도 벌금만 내면 끝이라면서 절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부인께서는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전의 법인 유락행위 방지법의 적용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차용증은 선불금 무효 조항에 따라서 무효 처리되지만 업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인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정도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조금 더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부인의 진심이 어떻게든 남편에게 닿아서 남편이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두 달 후로 조정일을 미루고 그날까지 저도 남편을 기다려보겠습니다. 두 달 후에 뵙겠습니다.